경한일보 TV 뉴스입니다. 영진사이버대학교가 2020년도 1월 7일까지 2020학년도 신편입생 3,086명을 선발합니다. 영진사이버대는 기업 맞춤형 주문식 교육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영진전문대를 운영하는 영진교육재단이 2002년에 설립했습니다. 현재 1개 계열, 9개 학과의 입학정원 1,300명, 재학인원 3,800여 명으로 특성화된 교육과 수준 높은 고등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13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며 사이버대학의 새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영진사이버대 재학생은 수도권 거주 학생이 전체 정원 중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구 다동에 서울학습관을 설치해 학생들의 학습 편의 증진과 학습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영진사이버대는 졸업과 동시에 전문 학사 학위는 물론 최소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교수가 학생들의 1:1 밀착 지도하고 사회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온라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기 오프라인 수업 및 특강, 개별 전화 상담과 월 1회 이상의 지역 모임으로 교육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승일 입학지원처장은 영진사이버대는 우수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재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중도 탈락 학생 비율도 전국 사이버대학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 수혜를 누리고 있고 학위는 물론 자격증을 최단 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등 주경야독하는 직장인, 주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만학도 등이 입학해 자기 개발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한일보TV 홍지인이었습니다.